아시아입니다. 요즘 입학식, 졸업식 시즌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항상 중국 음식점에 갔거든요. 아, 저도요. 네, 근데 갈 때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항상 고민이 됐었는데 네, 네. 요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떤 고민이요? 갈 때마다 보통을 먹어야 되나, 곱빼기를 먹어야 되나 항상 고민이 돼요. 네, 우리 러머니나샤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매식, 어떤 매식을 하세요? 우리는요. 택받은 날이요. 애집 저집 가서 놀아요. 네. 애집 가서도 아침 먹고 저집 가서 점심 먹고 그 집 가서 저녁 먹고 네. 그거 애식이요. 돈도 안 들어가고 좋아요. 저도 특별한 날에 아침은 어디 가서 먹고 점심 어디서 먹고 저녁 어디서 먹었는데 저한테는 빈대라 그러더라고요. 아, 방글라데시는 부럽네요. 자, 하지만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음식을 먹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곳은요. 언제나 색다른 음식이 가득합니다. 자, 어딘지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가 광주의 양동시장이에요. 진짜. 와, 굉장히 많죠? 진짜 많아요. 아, 근데 배고픈데 좀 먹고 시작할까? 쌀국수 정도? 쌀국수? 아이, 뭘 그걸 먹어요. 그냥 우리 중국 음식 먹어요, 오늘은. 아니야, 쌀국수. 아, 중국 음식 먹어요. 쌀국수 먹고 싶어. 나 몰라, 아줌마.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여기 베트남 음식 파는 데 있어요? 네, 시장 2층에 가시면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중국 음식 파는 데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2층에 가면은 필리핀, 인도, 일본 중국 음식 다 거기서 팔아요. 한 집에서 그걸 다 팔아요? 네, 한 집에서 그거 다 팔아요. 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본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 요리가 있는 곳, 다문화 행복 장터를 찾아갑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양동시장. 이곳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와, 여기 무슨 공원 같아요. 와, 아기자기 한 게 많네요. 와, 나 뛰어들고 싶다. 나 여기서. 와. 다문화 행복 장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장터 잘 되고. 이야, 뭐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있나 봐요. 자, 이쪽으로. Where are you from? I'm from Kenya. Kenya, 안녕하세요. 케냐에서 온 친구들이 직접 운영하는 케냐 식당. 머나먼 한국까지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여는 특별한 식당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면 어떤 게 그렇게 좋으세요? So many people, Koreans, Vietnamese, Chinese, Japanese, they all come. And I think that's a very good thing. And the other thing, I hope we can sell a lot. 오,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인사가 어떻게 돼요? 진짱. 진짱. 맛 좀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배고픈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말을 하자마자 선뜻 하나를 건네는 여주인. 맛이 어떤가요? 우리주는 월남쌈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아,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남편이 그럼 한국분? 네, 남편. 남편이 일하는데 안 도와줘요? 남편은 애기 뭐 있어요. 애기 보고 있어요.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 그럼 평일에는 아내분이 아이를 보시고 네. 남편이 일하고 네. 일요일에는 남편이 집에서 애 보고 아내분이 나와서 네. 일하시고 네. 와. 그러면 둘이 언제 만나? 언제 데이트를 해요? 저녁에 만나요? 맞나요? 네. 얼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네, 아직 일찍 나가고 저녁에 만나요. 저녁에만 만나시는구나. 네. 남편의 좋은 점? 네, 착하고 잘하고. 응, 잘하고. 저는 잘하고. 예. 네, 진짜 최고예요. 최고예요? 하지만 얼굴은? 남편이 이쪽보다 나요. 이쪽보다는 나요? 아니, 이거는 어떡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꽃인가?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행복 장터. 색다른 요리를 찾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지만 무엇보다 머나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와, 인기가 정말 많은가 봐요. 다 파주셨어요. 아니, 지금 음식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다 먹었어요? 맛있으니까 그래요. 먹어봐요. 아까 우리 그 조지 씨는 여기 자주 오던가요? 그래, 자주 와요.
이게 자주 오고 산파가 됐다고 와서 음식이 제대로 먹고 음식이 어떤가요? 음식 허벌나게 맛있어요. 이거 지금 케냐 음식도 있었고 케냐 음식도 드셨고요. 이거 지금 쌀국수도 먹었는데 쌀국수 베트남도 먹었어요. 이건 뭐였어요? 탕수육? 탕수육도 있었어요. 지금 케냐 음식, 베트남 음식, 지금 중국 음식을 삼국을 다 먹었어요. 다 섞어서 먹었어요. 그래도 오늘 먹어본 음식 중에 이 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었다. 글쎄 우리 케냐 음식 제일 맛있다. 나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다른 문화 더 음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맛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인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동생 멋있네. 형. 형. 아이 민철 봐봐. 나는 이거 아니까 이거. 그런데 저 멀리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 2월 러브인아시아에 출연했던 크리스티나 김상철씨 부부. 오늘은 주인공이 아닌 손님으로서 행복 창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 얘기도 많이 컸겠네요. 아니 뭐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두 분은. 지금도 어떻게 농사가 잘 되고 계시나요? 예. 올해 풍년입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날씨가 추워서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요. 네. 열심히 하니까. 네. 예, 보답을 해드리고 간대요. 아. 크리스티나 씨 아직도 대학 다니세요? 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셨어요? 아 이제 뭐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 영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이름이 뭐예요? I'm Maria Cristina. 아, 크리스티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나처럼. 바쁜 점심 시간이 지나고 행복 창터의 식구들도 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각국의 대표 음식들로 차린 식탁. 선의의 경쟁자인 만큼 다른 사람의 요리를 맛보는 건 필수입니다. 평가할지?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때요?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이에 질세라 케냐의 주방장은 아예 즉석에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는데요. 케냐 음식에 중국 음식을 한번 더. 케냐와 중국이 만난 맛은 과연 어떨까요? 어때요? 엄청난 맛있어요. 인사.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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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말도 가르쳐 주세요. 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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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기서 왜 짬뽕 이름? 이거 이름은 짬뽕이라 전가나요. 어떻게 말했어? 잠보. 짬뽕이냐? 아니 여기서 파는 짬뽕이 아니고요. 짬뽕. 안녕하세요. 짬뽕. 이하. 이하. 만나서 여기서 계속 짬뽕. 뭐 하세요? 공부하세요? 대학생. 대학생이에요. 어떤 공부하세요? 경영. 경영? 아. 경영학이요? 한국 문화조사. 예. 그러면 가족이 다 여기 계신 거예요? 그냥. 케냐에 계세요? 안 보고 싶어요? 인간이니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 잡고 재밌게 네. 많이 놀자.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기로 기원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이 쌓이